안녕하세요, 강철비입니다. 오늘은 영웅의 숲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를 왜 가냐면, 이 오행기를 갈아보려고 해요. 이 가는 게 뭐냐 하면, 200레벨 이상의 용병이나 장수를 영웅의 영혼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가는 중인데, 일단 갈게 되면 당연히 경험치가 다 날라오고, 이 캐릭터 자체가 삭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 경험치를 까고 가야 됩니다. 가서 이렇게 20억당 태왕 세트 하나를 받을 수가 있죠. 네, 당연히 쓰레 같은 아이템이 나왔고요. 세수고기를 나는가? 자, 이렇게 산신령 뒤에 있는 영웅의 숲으로 오면은 여기 관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누르시고 이 영혼석 교환을 눌러주세요. 누르면 이렇게 갈수 있는 장수들이 나오죠. 여기 적혀져 있죠. 200레벨 이상의 용병, 1차, 2차 장수, 개조 각성 포함만 영혼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레벨에 비례를 해가지고 이 영혼석의 개수가 바뀌게 되고, 207짜리라서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을 것 같아요. 한 7개 정도 주려나? 자, 이렇게 눌러보면은 영혼석으로 교환 시 207레벨 오행기와 착용 아이템은 삭제됩니다라고 돼 있죠. 영웅의 영혼석 8개를 획득했습니다. 하고, 이제 장수가 완전히 삭제가 됐어요. 이제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혼석은 이렇게 본캐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해태 서버 기준으로, 영혼석이, 700만원 정도 하나, 700만원 정도 아마 할걸요? 그러면은, 87이면 얼마, 5600만원이네요. 208짜리를, 207짜리를 갈면은, 한 5천, 6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올 것 같아요. 뭐이 정도? 오늘은 간단하게 영혼석 교환을 한번 해봤습니다. 강철비였습니다.